운은 분명히 내가 노력하면 와요. 그러니 운이 들어온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 얼마나 큰 운이 받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아까처럼 삼신각이나 산신각에 가서 신령님한테 소원을 비는 것. 내가 죽을 곳으로 찾아가. 운이 나빠질 때는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데, 가령 요즘 같은 때 2년 동안 배달업체들이 엄청난 돈들을 벌었죠. 뭐 배달비가 8,000원까지 올랐었어. 그래서 나도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 그래갖고 오토바이며 자동차며 뭐며 막 다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고 딱 시작했는데 이런 코로나가 풀렸네. 근데 2년 동안 사람들이 갇혀 있었다 보니까 다 미친 듯이 밖으로만 나가는 거야. 배달이 안 되는 거야. 그 업체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망했어. 그게 왜 그럴까? 내 운때가 안 맞았던 거야. 내가 운이 언제가 안 좋고 언제가 좋은지를 자기가 알아야 되거든?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운이 나쁜 사람들이고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느껴. 그러면 내가 운이 안 좋아.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아, 그러면 그건 운도 못 받아. 절대. 운이 안 좋으니까 뭔가 움직이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운이 안 좋으니까 좋게 개운을 시켜야지.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계속 일은 하되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만 안 하면 돼. 운이 좋은 사람들은 100원 넣었는데 1,000원으로 떼어. 근데 운이 나쁜 사람들은 10,000원 넣었는데 100원으로 떨어져. 그게 다 사람의 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 그 운기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그 기분이야. 일단 몸이 가벼워.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막 돌아가고 뭔가 저 자리에 가면 내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운이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자꾸 모여. 그건 내가 운이 좋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운이 나쁜 애들은 어떠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초상집 그 초상 났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계속 옆에 사람들이 주워나가. 그리고 똑같은 길을 걷는데 나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그게 두세 번 반복이 된다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아, 지금 내 운이 안 좋구나. 이럴 때는 좀 가만히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지. 운을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순 못해. 그러면 절에는 산신각이 있어요. 다 외국에는 아니야. 특히 우리나라 절에는 대웅전 위에 산신각이 있어요. 상신각, 용신각 다, 삼성각 다 대웅전보다 높게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 절에는 삼신각이나 이런 게 없어. 우리나라만 유독 심해. 근데 소원은 신령에서 들어주는 거거든. 그럼 그 산의 신령이 그 산신각에 계신단 말이야. 거기 가서 빌으라고. 그게 돈 제일 안 드리고 내 소원을 빌 수 있는 방법이지. 갈게 뭐 가진 거야? 절에서는 누리고 빌린 걸 안 받죠. 그러니까 쌀, 초, 술도 사실은 올려도 되거든. 근데 스님들이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제일 깨끗하게 쌀, 물, 초. 그렇게 세 가지만 딱 해서 올리시고 소원 비시고.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굿 안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굿보다는 돈이 안 될 수 있는 거. 백중. 나는 백중 참 여러분들한테 많이 권해요. 굿을 할 형편은 안 돼. 근데 조상에서 도와야 돼. 그럼 백중제는 거의 무당들이 신도님들한테 서비스 차원으로 애들이 안 남아. 그 돈 받아서 상 그렇게 차려가지고. 특히나 나 같은 경우는 다 각상 차린단 말이야. 근데 백중을 잘 유해주면 되게 좋아. 무조건 선생님 찾아가야 되는 거야? 백중은 될 수 있으면 절에서 하는 것보다는 무당 선생님들한테 맡기는 게 나아요. 절에서는 밥 이렇게 떠놓고 숟가락 여러 개 꽂아놓는단 말이야. 무슨 거지도 아니고. 근데 집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집으로 귀신을 불렀다가 내쫓을 자신 있으면 하는 거고, 내가 이길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 또 제사도 지내잖아요. 제사는 내 직계의 조상이잖아. 백중 그러면 내 조상이 아니야. 내 조상이어도 먼 친척이나 객사 조상이나 내가 제사 드리지 않는 분들도 오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한정부인이 열려서 천도가 된다는 날이 7월 백중이에요. 9월 9일 백중도 있는데 사실은 7월 백중을 더 크게 쳐주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이길 자신 있으면 집을 사든가. 근데 그거 조금 위험한 방법인 것 같아. 약은 약사에게, 굿은 무당에게. 왜 그거를 일반인들이 하려고 그래?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아까처럼 삼신각이나 산신각에 가서 신령님한테 소원을 비는 것. 그리고 내 소원은 사실 조상님들이 제일 잘 들어주거든요. 신령님보다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백중을 조금 챙겨주시는 것. 아, 운때 얘기하니까 그것도 있다. 운이 좋으려면 터도 있어. 아, 좋은 터로. 나랑 맞는 터. 나 옛날에 구리 살았잖아요. 그 터가, 내가 그 터에서 13년을 있다 여기를 이사 온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터를 이사하고 나서 그 터에서 2년을 버티는 보살들이 없어. 무당들이 없어. 다 월세도 못 낸대. 나 거기 있을 때 나 진짜 너무 바빠서 진짜 일을 못할 정도로 바빴거든? 근데 거기 있을 때 나 돈이 안 모였었어. 그렇게 바빴는데. 나 구리 1등 소리 듣고 거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돈이 안 모이는 거야. 근데 여기로 이사를 왔잖아. 여기 올 때 나 돈이 그렇게 많, 지금도 많진 않지만 어쨌든 그때는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돈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너무 틀리게 내가 돈이 없었어. 안 모였어. 근데 여기는 그때보다 반도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이 터에 왔는데 통장에 돈이 모여. 희한하게. 그 이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운의 흐름을 보려면. 방위도. 내가 며칠 전에 병구슬 했거든요. 그분이 운도 안 좋은데 안 좋은 거에 뭐가 플러스가 됐냐 보니까 방위를 잘못 잡았더라고. 완전히 삼살방이 닦인 대로 갔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운이 나쁘려면 이렇게 죽으려고 그 터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이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그런 건 돈 안 들잖아. 나침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무당한테 어느 방위가 나빠요? 물어만 보면 되잖아. 그럼 뭐 돈 10만 원만 들면 돼. 상담비. 그렇게 해서 피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자꾸 개운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운은 분명히 내가 노력하면 와요. 그러니 운이 들어온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 얼마나 큰 운이 받을 수 있겠어. 운은 확실히 있어. 운칠기삼을 낳는 믿어. 운이 굉장히 많은 삶에 영향을 끼쳐요.